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 만나는 브랜드의 이펙터입니다. 블랙 컨트리 커스텀스의 스틸파크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랙 컨트리 커스텀스 이펙터는 레이니에서 제작되는 부티크 이펙트 페달로 수십 년간 이어져온 레이니의 앰프 설계 노하우와 사운드에 대한 고집을 담아 제작되는 이펙터입니다. 블랙 컨트리 커스텀스 페달은 모두 영국에서 수작업으로 조립이 된다라고 하네요. 오늘 만나는 스틸파크는 강력한 부스트 페달로서 앰프와 함께 사용 시 더욱 힘있는 사운드와 방대한 헤드룸을 제공하는 다용도 부스트 페달입니다. 보드의 다른 개인 페달이 전후에 자유롭게 연결하여 사운드를 스태킹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어퍼 미드 부스트, 뉴트럴 부스트, 로우 미드 부스트 세 가지 모드를 지원하며 각 모드 선택 시 LED 컬러가 변경되어 무대에서도 손쉽게 연주자가 선택한 모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견고한 케이스와 앰프를 연상시키는 디자인, 압도적인 사운드는 평소에 양질의 부스트 페달을 찾았던 연주자의 갈증을 해소시킬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외관을 보시면은 가장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이 노브죠. 노브. 네. 노브의 이 숫자가 적혀 있고 여기 가운데가 특이하게 위에 12시에 가운데가 위치한 게 아니라 이게 그죠. 사선에 있죠. 2시쯤에 1시에 있나요? 1시, 2시. 이렇게 살짝 틀어져 있다. 그리고 이게 5 가운데에 딱 갔을 때 딱 걸리더라고요. 딱 5에 갔을 때 딱 걸린다. 그런 디테일도 살아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컴프리앙을 조절하며 약간의 디스토션을 제공합니다. 볼륨, 부스트 볼륨을 조절합니다. 베이스, 부스트의 저음 역대를 조절합니다. 트래블, 부스트의 고음 역대를 조절합니다. 모드 스위치가 있는데요. 세 가지 부스트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드 1은 프리 미드 부스트로 오렌지 컬러 LED가 점등이 되고요. 모드 2는 프리 로우 미드 부스트로 블루 컬러 LED가 점등이 됩니다. 모드 3은 노 프리 부스트로 퍼플 컬러 LED가 점등이 됩니다. 아까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퍼플 컬러가 가장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그냥 클린 부스터 느낌이 강하고요. 나머지 모드 1과 2는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뭐랄까 두툼해지면서 네. 인상적인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퍼플 컬러 퓨어가 올라가네요. 맞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드라이브 노브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끝에 약간 쨍하게 말리면서 그 컴프가 살짝 그 걸리는 느낌 있어요? 쨍할 때. 아주 힘있게 이것도 진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되게 자연스럽게 부스팅되는 톤이네요. 맞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모드를 변경해 볼 텐데 오렌지 컬러의 미드 부스트 입니다. 요거는 볼륨이 좀 커요. 그래서 제가 드라이브를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네. 살짝 이제 타기 시작했죠. 네. 지그재그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 좋은 빈티지 기타들 쳐보시거나 리뷰 영상 같은 거 많이 보시면 앰프에 뭐 딱히 뭐 하지 않았는데 기타 자체가 그 끓거든요. 그 살짝 그
그 오버게인이 살짝 걸린 듯한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페달이 약간 고런 맛을 주는데 사실 빈티지 기타는 요거보다 좀 더, 조금 더 까끌까끌하고 조금 더 많이 바스락거리면서 부서지는 듯한 그 살짝 크랭크업 듯한 느낌이 나는데 지금 현대적이면서도 튀어나오고 튀어나오게끔 이게 부스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클린 톤이 되게 단단하게 나야 될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프리 로우 미드 부스트. 이 블루 컬러로 가고요. 이 볼륨 한번 들어보고. 무겁네요, 소리가. 요거는 오히려 좀 이런 식의 파워 있게. 하거나 아니면 드라이브에서 도와줄 이런 톤을 쓰면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게 해상도가 높은 페달들이랑 물렸을 때 굉장히 좋은 모드가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독특한 점이 뭐냐면은 이 프리 미드라든지 프리 로우 부스트를 사용을 했을 때는 볼륨을 지금 3, 3 정도로 잡아놓은 거거든요. 많이 높이게 되면 약간 이제 왜곡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도 돌려봤는데 약간 드라이브 느낌처럼 네. 드라이브로 좀 줄이고 볼륨을 높여볼게요. 돌 돌이죠, 돌. 같은데. 이 빈티지 앰프들 같은 경우에 볼륨 노브를 높였을 때 볼륨만 현대적인 앰프들처럼 볼륨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게인도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들 정도로 네네네. 그런 뉘앙스를 갖춘 부스트 페달이다.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앰프 크랭크업 사운드를 또 연출을 하고 있고 평소에 부스트 페달들 많이들 이제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들이 있겠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 모드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모드로 선택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랄까 저는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네.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데요. 부스트 네. 페달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요 오렌지 컬러에서 디스토션과 같이 물려서 부스트 사운드를 일단은 그냥 디스토션 사운드. 네. 일단 클린톤 한번 네. 들어볼게요. 요 정도에서 네. 지금 걸면은 요 정도로 업이 되는 그렇죠. 상황인데 디스토션 걸어볼게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꺼볼게요. 네. 지금 어떻게 지금 방금 현현님 조금 잡으셨는데 보세요.
땡땡이었죠. 그러니까 아. 이 페달은 제가 봤을 때는 같은 이제 부스터들 중에서 좀 컨셉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컴프 레싱이 된 느낌이 있어서 어떤 특정 구간을 갔을 때 트레시홀드가 땅땅 이렇게 쳐서 누르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트레시홀드에 딱 걸려서 이 압축된 소리가 굉장히 이제 그 등치가 있게끔 앞으로 쏟아져 내는 그 굉장히 그러니까 그 뭐라 해야 되냐 그 뭐 이 뭐로 표현하지 그 커다란 그 구슬 쇠구슬 쇠구슬 구슬 하긴 구슬이 너무 좀 작게 느껴지는데 그거에 우리 중세 시대 때 영화 보면은 이렇게 쏘는 거 뭐 이거 있잖아 뭐 이게 날라오면 그냥 몸으로 받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투석기 그런 굵은 나의 기타 소리가 뭐 한 요 정도의 좀 이렇게 하늘하늘한 느낌이었는데 얘가 들어오면서 고밀도로 압축을 시킨 다음에 앞으로 내보내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또 소리 성향 자체는 굉장히 깨끗하게 올라가면서 근데 뭐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드린 거는 깨끗하게 올라가는 건 베이스가 당연히 되는 건데 어느 정도의 컴프감 좀 있어요. 컴프감 확실히 좀 있고 그 확실히 좀 이거 같은 경우는 그 기타를 가지고 있으신 기타가 제임스 타일러 요런 거는 안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과해져서 타일러 자체가 원래 어차피 좀 부담스럽잖아요. 기타 톤 자체가 타일러나 PRS랑은 좀 안 맞을 것 같고 고의 다른 기타들은 좀 다 잘 맞을 것 같고 특히나 뭐 제 생각에는 지금 뭐 335 같은 거나 뭐 잘 어울릴 것 같네요. 335 335에 물리면은 뭐 이건 뭐 완전 이렇게 힘이 딱 실려서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를 들려줬고요. 역시 이 레이니가 앰프를 만들면서 쌓아온 노하우가 헛된 것이 아니었다. 아니 저 사실 또 새해니까 점수를 좀 이렇게 좀 낮춰서 좀 가려고 했는데 새해 이 신제품들 다 너무 좋네요. 괜찮습니다. 잘 좋은 라인업이 구축이 된 것 같습니다. 은총 씨 먼저 이 스틸파크에 대한 한 줄 평 주신다면 네. 첫인상도 좋았는데 알고 보니 더 진국이다 이렇게 해드릴게요. 아니 첫인상 디자인도 굉장히 이쁘고 제가 좀 좋아하는 그 덤블 앰프의 그 느낌이 나는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 그런 류들 페달들 좀 있잖아요. 뭐 킹톤이라든가 뭐 그런 제가 류의 디자인을 되게 좋아하는데 디자인도 디자인이고 이 페달이 가지고 있는 이 사운드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싫어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불호는 아예 없는 페달일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내가 이런 시스템을 쓰느냐 안 쓰느냐의 차이일 것 같아요. 내가 프리를 쓰느냐 부스터 페달을 즐겨 쓰느냐 요 위치에 따라서 나는 프리도 쓰고 부스터도 써 하는 사람들은 그냥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고요. 나는 근데 뭐 딱히 뭐 부스터는 잘 안 써. 그냥 페달로 그냥 프리로 두고 드라이브 페달류로 프리를 두거나 그냥 그걸로 그냥 부스팅해서 거기서 볼륨 잡아서 해서 난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이 안 쓰시는 거지. 그냥 프리나 부스터 쓰시는 분들은 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륨도 큰데 밀도도 높다. 이 보통은 이렇게 볼륨이 확 커지게 되면 이 밀도감이 확 줄어든 가운데가 이게 뭔가 뻥 뚫려 있는 듯한 공허함을 느끼게 만드는 페달들도 있는 반면에 이 친구는 은총 씨가 잘 정리해 주신 대로 투석기로 이 돌을 엄청나게 큰 돌을 무거운 돌을 쏘아내는 것처럼 굉장히 밀도감 높은 볼륨 부스터의 매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8.5, 9.0! 네. 오,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아, 이 신년에 굉장히 멋진 페달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신제품들이 다들 출발이 좋네요. 사실 여러분들 저희가 좀 못 되면 청개구리 같은 마인드인데 하나 좀 걸렸으면 좋겠는 맨날 마인드가 있습니다. 하나만 좀 걸려봐라. 제대로 부셔주겠다라는 마인드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 역시 요즘은 그런 페달 찾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어쨌든 이 블랙 컨트리 커스텀 앞으로도 또 다른 신제품이 나오면 저희가 리뷰를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